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25페이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파트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도시개발법상 마지막 파트가 되죠. 이 파트에서도 본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잘 정리해서 점수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저기 27조 끝들이 넘어가서 28조 해서 환지 등기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절차가 됩니다. 그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서 보았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시행자들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 받게 되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죠. 그래 착수를 하는데 그 사업장이 환지 방식이다. 그런 사업장이면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들어가서 그 시행자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기 앞서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당시에요.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를 위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A꺼였고 지목은 전이었다. 면적은 1000제곱미터였다 합시다. 이것은 B꺼였고 지목이 임야였다 합시다. 임야, 야산이었습니다. 그 면적은 1500제곱미터였다 합시다. 그리고 이건 C꺼였습니다. C꺼였는데 답이었다 합시다. 그 면적은 700제곱미터였다. 도로가 있었다 등등등 여러 사람의 땅이 편입됐다 이렇게 편입됐다 다 주로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 안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갑오집이 있다 뭐 을오집이 있다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로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가 주를 이룹니다. 뭐 잡종이라든가 전이라든가, 뭐요, 답이라든가, 가순이라든가, 가순. 이렇게 개발되지 않는 땅이 주로 이 구역에 편입되죠. 그래,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시행자가 공사를 통해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미리 공사를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돼 있는 땅을 개발을 통해서 토지 구획 정리를 한 다음에 원주인한테 다시 땅을 바꿔주게 되는데요. 그걸 환지를 하죠. 환지 처분을 행하게 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미리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구역정해서 다시 원주인한테 줘야겠다. 그런데 이것은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뭐 C한테 주겠다. 이렇게 주는 것을 환지라 합니다. 바꿔줄 환 땅지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환지를 주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환지계라 해요. 그래 환지계획을 이 시행자가 공사 들어가기 앞서 작성합니다. 작성할 때 어떠한 내용을 이 계획에다 포함해서 작성하느냐. 환지 처분을 행하게 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죠. 첫째,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해서 주겠다라는 환지 설계를 하고요. 둘째, 필지별로 이건 A한테 준다, B한테 준다 이렇게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를 정확히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장에 있는 토지의 경우 다 환지 받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토지는 환지 안 주고 돈으로 청산해서 끝낼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에 대한 내역을 포함합니다. 필지별, 관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정해요. 청산 대상을 이것이라고 청산 대상 토지 명세도 정하고, 그리고 이 시행자가 자기가 사업을 이렇게 시행해서 이 땅을 밀어가지고 공사해가지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업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시행자가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시행자가 사업비용을 부담해요. 사업비용. 그래, 이 비용을 부담한 그 대가로서 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토지를 부담케 합니다. 토지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 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외해적으로 뭐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지 부담률은 50% 정하고 들어가요. 이 토지 부담률을 간보율을 합니다. 간보. 간보율인데 만약 이 사업장에서는 토지 부담률을 50% 정했다 그러면 바로 부담했던 토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 부담시켜가지고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이렇게 도로 부지로도 확보하고요. 이런 도로 부지를 또 뭐 이렇게 공원을 만든다. 공원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 용이라 합니다. 공공시설 용이라 하래요. 이런 용지를 확보해야 쾌적한 도시 공간이 조성되겠죠. 그래, 이 부담시킨 토지 가지고요. 이렇게 공공시설 용으로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시행자와 사업병에 충당하기 위해서 받아갑니다. 그래, 이걸 시행자가 사업병에 충당해서 받아가게 되는 땅이라 합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채비지 그래요. 채비지. 그래, 이 채자가 한자로 바꿀 채. 비용비. 땅지. 그래서 비용하고 바꿔쳐서 가져가는 땅, 이걸 채비라는데요. 채비는 시행자가 챙겨갑니다.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받아가게 돼요. 그래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그런 내용도 포함해요. 이렇게 이 채비는 이렇게 확보하겠다라는 채비 명세도 정하고요. 그리고 채비를 뺀 나머지 땅, 이걸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주지 않고 보류시킨데 이런 땅을 보류지 그래요. 보류지 명세도 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시킨 토지 가지고요. 바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주지 않고 보류시킨데 그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채비지로도 쓰고 공공설 용지로도 씁니다. 그래, 채비지하고 공공설 용지를 합해서 보류지. 그래,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그런 내역을 포함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에서 또 이렇게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는 환지 받아가지고 건물 질려면 힘드니까 시행자께서 이 사업하면서 아울러 구분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해서 건축으로 일부의 구분 소유권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청할 수 있거든요. 또뭐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라든가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시행자한테 바로 그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건축물이란 몸체를 세웠다, 세울 립, 이걸 건물한 몸체를 세웠다, 몸체체. 그래서 바꿔줄 환, 땅지자. 땅하고 건물이란 몸체를 세워서 바꿔주는 것을 입천지라 합니다. 입천지를 계획할 수도 있거든요. 입천지. 입천지를 계획하게 될 때는 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환지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때 이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구분 건축물을 건축해서 건축물로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집을 묶어서 주는 환지 중에서도 입천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A가 종전 토지 가지고 있는 거 다시 A한테 개발해서 땅 줬다, 환지 줬다. 종전 토지 대신, 이렇게 종전 토지 대신 이거 개발해서 예쁘게 사각으로 만들어서 줬다. 이렇게 땅을 땅으로 주는 것을 평면환지랍니다. 평면환지. 그래서 환지 방식은, 환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환지, 평면환지도 있고 땅을 땅으로 준다. 근데 땅을 또는 땅 위에 있는 건축물, 이거 대신에 반드시 구분 건축물 건축해서 건축물을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함께 준다. 이걸 뭐라고요? 입천지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 환지 방식이 두 가지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알아주시고. 자, 그래,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밀어서 주겠다라고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이 뭐, 무슨 계획이다고요?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해서 확정을 한다. 그때는 이 시행자 중에 행정청인자가 있고요.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를 말해요. 국가가, 지자체가 시행자 있다. 그래서 자기가 시행자로 환지계획을 작성했다. 그러면 스스로 확정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들어가서 사업 끝나면 환지문 해서 주면 돼요. 근데 행정청에 앉아가 시행자 있다. 아닌 자가 시행자 있다. 예컨대 도시개발조합, 이야기에 있는 도시개발조합, 여기서 토지소가 만든 조합이라든가, 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 이네들이 시행자 있다. 그러면 환지를 작성해서 스스로 확장하지 못하고요,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줍니다. 그때 인가권자를 꼭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 이 계획이 확정되느냐? 바로 지정권자 하면 틀리고, 관할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서울특별시 국대광시면 자치구청장,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 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자, 그런 내용이 25페이지 나오죠. 25페이지. 자,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겠다. 그때 행정청이 시행자는 스스로 확정하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그따 줄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주로 조합 같은 시행자, 토지소자 같은 시행자, 이네들은 특도 시장 수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환지계획에다 꼭 포함시켜야 돼요. 이 포함시킬 내용은 시험 공부로서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이 환지계획 작성 시 포함시켜야 될 내용은 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내용을 기하시고, 그러나 청산금 결정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산금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중환지, 감환지 처분을 했다 그러면 그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 돈을 주고받기 때문에 청산금 내역은 여기 환지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 청산금 결정 내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 환지계획을 이렇게 작성하게 될 때는 종전토지와 새롭게 지는 환지의 일곱 가지를 종합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 이 평면환지 하고자 할 때에 원칙적으로 일곱 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줍니다. 종전토지하고, 종전토지와 그리고 환지의 위지면 토수류안,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토수류안. 그래, 위치, 지목, 면적, 이거 중요해요. 토질, 토질이지 토지의 형태 금틀겠어요. 수리, 수리지 물의 이용원리, 그 다음에 이용상황 환경, 이런 일곱 가지를 종합거리해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 꼭 알아주시고, 그러나 외적으로 바로 이 환지를 정할 때게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일곱 가지를 고려해서 환지를 정하는 것을 적절하게 줬다 해서 적응환지를 합니다. 적응환지가 가장 이상적인 환지형이 되겠는데, 이때는 줄 만큼 줘요. A에게, 예컨대 A가 이렇게 종전 토지 천정부터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감보율이 50%면 천중 절반 빼고 500만 주면 되지, 이렇게.
그래 개발이 끝나고 나서 500점부터 가져갔다 이가 개발을 하기 전에 천 점부터 했다. 그때 개발을 하기 전에 천 점부터 감정 가액을 매겼던 1억이었다. 환지 줄 당시에 개발 다 끝내고 나서 이 땅에 대한 감정가 매겼더니 1억 나왔다. 그러면 바로 A는 면적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바로 땅값은 변화 없었죠. 그래 이 땅이란 것은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A는 혼자서 저 A 종전토지 전을 가지고 혼자 개발을 행위를 한다 합시다. 그 지역은 여러 가지 기반설도 엉망이죠. 근데 이렇게 판을 딱 짜서 개발이 끝나면 도로 들어왔죠. 공원 들어왔죠. 상하수 다 기반설까지죠. 그리고 사각으로 딱딱해서 여기에 들어갈 건축물은 이제 새 집이 탁탁 계획적으로 건축이 될 건데 쾌적한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으려고 서로 해서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그리함으로 말하면 땅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건축물 건축해 놓으면 그 건축물 값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A는 비록 한지로서 500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그다지 크게 왜 손해본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환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자는 바로 이 1억 1,500점부터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환지 받아갈 때 야 너는 원래 750을 주면 되는데 감보율이 지금 50% 이게 1,500 대비 750 빼고 750만 주면 되는데 너는 750 다 못 주겠다. 그냥 600 조금만 받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줄여서 줄 수 있는데 이걸 감안지라 합니다. 감안지. 이렇게 줄여서 줄 수도 있어요. 시행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적게 줘도 돼요. 150을 빼고 줘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것은 땅값을 계산해 줘요. 그걸 땅값을 계산해 주는데 이걸 청산이라 합니다. 청산을 주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 C 700점짜리 가지고 있었다. 감보율이 바로 50% 됐다. 그러면 350만 줘도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50% 해가지고 400짜리 환주돼요. 이렇게 이때는 50 더 늘려줬죠. 이걸 늘리정해서 증환지라 해요. 이렇게 하게 될 때는 50의 땅값을 청산금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지급하는 이 청산금은 바로 부당 그 손실 이건 부당이득금의 반환 부당이득금 반환 성장하는 청산금을 징수해가요. 그런데 아까 가만지 처분하던 B는 150제곱미터 빼고 줬죠. 그때 150제곱미터에 해당 땅값을 받아가라 하는데 이 청산금 받아가게 되는 그 청산금은 어떤 성질을 갖느냐? 손실보상금 성의를 갖는 청산금을 받아가라 해서 주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그래, 이런 것들, 시행자는 적절하게 주는 적응한지도 가능하고, 적응한지는 청산금 주고받지 않아요. 줄 만큼은 딱 끝내고 끝냅니다. 주고 끝냅니다. 그리고 아까 B 같은 경우는 줄량만큼 다 줬던 게 아니고 일부를 빼고 줬죠. 감안지. 그때는 청산금 지급을 하면 되고 C는 줄만큼 했다가 더 플러스해서 좀 더 보태줬죠. 이건 바로 증환이라고 그랬죠. 증환지. 이건 감안지. 그래 증환지 했더니 청산금을 내놔라 해서 징수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모차가 나는 땅을 환지로서 안 받고 돈 받고 나가고 싶어요라고 여기 D라는 사람 있다 뭐 E라는 사람 F라는 사람 G라는 사람 I라는 사람 뭐 등등 있다 합시다. 이때 I라는 사람이 나는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바로 청산금 주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땅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환지를 안 줬다. 이걸 환지 부지정이라 합니다. 환지 부지정. 이렇게. 환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때는 바로 그 땅값을 청산금으로 계산해서 주면 돼요. 이때 환지 부정의 경우는 세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안 받기를 원해서 신청한다든가 또 시행자가 환지 안 받아도 됩니까? 라고 소유자한테 동의받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청과 동의하에
환지를 주지 아니하고자 할 때 그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자의 동의도 꼭 받아야 되지 동의 없이는 환지 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 시행자는 토지 면적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너무 적다 그러면 직권으로 환지 부정도 가능합니다. 그때는 땅값 주고 정리를 해서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 환지 줄 때는 평면한지하고 입천지 두 가지 용으로 나오는데 평면한지는 크게 또 적응한지도 있고 감한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환지도 있다. 때로는 환지 주지 않은 환지 부정도 가능하다. 환지 부정을 하게 될 때에 종전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통해 환지를 부정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종전토지에 임차권자 등의 목이 있다면 임차권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바로 환지 부정이 가능하지 임차권자 등의 동의 얻지 못하면 환지 줘서 임차권자가 그 환지 받은 것에 잔여 기간 동안 사용식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넘어가서 그래 이렇게 여기 봐보세요. 이 도로 같은 것들을 공공시설 용지라 하는데 이런 공공시설 용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지계획 작성일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전 공공시설 모양새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 자리도 꼭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 없어.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잘했다 도로 공을 만들어서 새 걸로 바꿔줘도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작성일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26페이지에 쭉 나와요. 26페이지에 이제 금방 했던 것 첫 번째 환지계획 작성 기준 7가지 꼭 받으시고 환지 부정 그 1번 아주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2번 바로 시행자가 직권으로 환지 증환지 감환지 시험을 할 수 있고 환지 부정 시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꼭 읽어두시고 입천지는 반드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채비리 보리지 채비지하고 보리지 처분 보면 시행자는 도시발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리고 귀하 정관 시행규정 이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할 때는 귀약 정하고 도시개발정 만들어서 조합이 할 때는 정관정에서 하고 시장수 등이 사업시행자면 시행규정을 정해서 하죠. 또 시행자라면 다 실시를 작성해서 정해서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리지로 정할 수 있으며 보리 중 일부를 채비로 정해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 5번 조명했습니다. 공공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할 때 환지계획 작성일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설과 대지되는 공공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은 공공설 전부 일부가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그걸 국가 지자체에게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환지 대상으로 정해서 줘야 된다는 거. 자, 7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시행자 이 환지계획을 이렇게 작성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작성해서 나갈 때 그 환지계획 내용을 미리 공람시켜서 의견 듣는 절차가 있죠. 거기 보면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미리 그 환지계획의 기준 내용을 토지소유자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임차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일반에게 공람시키죠. 이때 공람 기간이 정해지면 토지소유자라든가 임차권자 등은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면 환지계획도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내 의견서 제출한 자에게 반영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옆에 8번은 꼭 알아셔야 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은 인가받아야 그 계획이 확정되는데 인가권자 누구냐? 특별자치도사 시장무수 자치구청장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근데 실시계획을 인가받게 될 때는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죠. 도시개발법상 대부분의 인가권은 지정권자가 가지고 있어요. 실시계획인가 조합설비인가 이렇게 또 다음에 사업 닦고 나와서 준공, 검사 이런 것들 다 지정권자가 행사하지만 이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인가권,
행정청이 안시행자를 작성한 환지계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아니고 관할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자치구청장이다. 꼭 봐주시고 27페이지 보시면 환지 예정지 지정해가지고 임의적 절차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의 경우는요,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들, 바로 이 토지 소유자들,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있죠? 소유권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박탈하지 않고 등기소에 있는 토지 등기상 전부증명서 그대로 살려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표지부 갑구랑 을구 안에 그 거인은 그대로 살려놓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공사를 해야 하니까 공사 기간 동안만은 잠시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되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 속에는 사용권능도 수익권능도 처분권능도 내재되어 있죠. 이 세 가지 권능이 혼일이 돼서 하나의 소유권리가 되는데요. 이런 권능 중 공사해야 하니까 사용수익을 정지시켜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땅주인들은 공사 기간 중에도 사업 기간 중에도 팔고 처분하고 넘어가고 싶다,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해서 바로 소유권 이등기 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처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땅 가지고 계신 분들 등기소에 가서 채권자한테 돈 좀 빌려줬으면서 채권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싶다 그러면 그 토지 등기상 전문증명서 을구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 용돈에 써도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처분 권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런 처분 권능은 사업 도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해야 하니까 사용수익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게 될 때 바로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생존권의 위협을 당할 소지가 있겠다 그러신 분들은 시행자가 말입니다.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A, 뭐 B, C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사업 도중에 평지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아도 깨끗한 땅이 있어. 그러면 이 땅은 갑옷이다. 이 땅은 A 건데 계단식으로 된 밭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좀 길게 해야겠다. 그래 A가 소유권자인데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인데 그 땅의 일부에 A 친구가 임차권을 설정받아서 행사하고 있다. 임차권자 등도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이 시행자가 이 종전 토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에게 야, 이 갑옷 땅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깨끗한 땅이다. 너 임시로 가서 여기 와서 사용수익만 행사해라 라는 조치를 취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딱 그 범위를 지정해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그래요. 이 환지 예정 지정은 시행자라면 할 수 있는데 꼭 해줘야 할 의무가 없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임의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될 때에 그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의 부분이 있다면 임차권자의 부분도 환지 예정지 땅에 따라 아울러 지정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게 될 때는 바로 이 A하고 A의 임차권자, 갑하고 갑에 만약 땅이 또 임차권자들이 있다면 그네들한테 개별적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의 그 위치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갈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 개별적으로 관계인한테 통지만 해줘요.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을 통지가 있게 되면 언제 효력 발생해서 그 환지 예정지 속으로 들어가서 사용수익이 가능하냐.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을 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부터 바로
환지 예정지 증을 받았던 이쪽 A하고 A친구는 환지 예정지 속으로 들어와서 사용수익만 할 수 있고요.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수익권만 그 획득해서 들어가서 사용수익 할 수 있다는. 그 대신 A하고 A친구는 이쪽에 환지 예정지로서 사용수익권을 넘겨받았다면 거기 가서 사용수익만 하지 종전 토지로 들어가서 또 사용수익은 못한다라는 거 꼭 이해하시고, 이때 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그 땅의 종전 토지 소재인 갑동이가 있잖아요. 갑동이는 A라든가 A의 친구가 환지 예정지증을 자기 땅에 지정받아서 돌아가지고 사용수익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용료 내달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내쫓을 수도 없다. 참고 받아들일 의무인 수인 의무가 있다. 이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만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았던 A하고 A친구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될 때에 시행자는 자기 몫인 이 채비지, 이 채비를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게 될 때 채비 정도로 지정을 했다면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이 채비를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분도 환지 예정지로서 지정을 했다면 그후부터 바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가지고 매각되어 들어오면 사업병으로 충당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만약 그때 여러분이 이 채비를 매수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수인으로서 언제 소유권을 취하냐, 여러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만약 이 시행자가 채비지 땅을 팔아먹지 않고 계속 사업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갔다 그러면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언제 취득하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취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A가 환지받았다, B가 환지받았다, C가 환지받으면 이네들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그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각각 취득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자, 27페이지 보면은 그 환지 예정지 지정에서 1번 꼭 읽어두셔요.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임의적이다. 지정을 하게 될 때 정전 토지 임차권자 등의 것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 땅에다가 그네들의 부분도 아울러 지정을 해줘라.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별표 꼭 받으세요. 환지 예정지 지정했으면 정전 토지에 있는 사용수익권만 환지 예정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고 소유권 변경 이전은 절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별표 아주 중요하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2번, 시행자는 채비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업병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채비 용도로 지정된 땅을 사용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이 시행자 환지 예정지 지정할 것 지정하고 사업을 딱 해서 끝났다. 사업이 완료되면 11번, 공사료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공람시켜서 의견 듣고 준공사 신청에 들어가죠. 준공사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지정권자. 지정권자께서는 바로 이 준공사를 바로 실시계획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끝냈다 그러면 준공사 내줍니다. 만약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였다면 자기는 공사가 다 끝나게 될 때 자기한테 준공사 받지 않고 공사 완료 공고하죠. 자,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서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면 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사를 시행해서 준공사 받고요. 만약 지정권자 자기가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했다면 자기는 자기한테 준공사 안 받고 그냥 공사 완료 공고하죠. 이렇게 준공사가 떨어졌다, 공사를 공고가 떨어지면 며칠 내에 바로 환지에서 정한 대로 환지처분에서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가? 60일 내에 환지처분을 해줘야 된다. 이 수치는 꼭 알아주세요. 60일 내에 바로 환지처분을 해주셔야 되죠. 이 환지처분을 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반드시 확정되어 있는 환지계획 내용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 환지계획의 내용에 반하게 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화환 지침에 대해서 무효가 되어 행정 쟁송 대상이 됩니다. 화환직에서 정한 대로 화환 채무를 하되, 바로 어떻게 하느냐? 화환직에서 정한 대로 각각 A면 A, B면 B, 이것은 네 거다, 1번지, 2번지, 3번지에서 이건 네 거다, 네 거다라고 토지세에게 통지해요. 통지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화환 채무는 화환직에서 정한 대로 토지세에게 통지하고 알리고 공고하면 그것이 환지시면 돼요. 오늘 공고를 했다 그러면 언제 그 환지문 효력이 발생해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환지시 공고했다 그러면 공고 오늘 했다면 공고일의 다음날 내일 0시 1초가 되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종전 토지에 있는 대부분 권리가 환지로 넘어갑니다. A가 이 반달 모형으로 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환지처분을 통해서 이걸 받았다, 환지. 그러면 언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취득합니다. 그때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들도 대부분 환지로 이전 확정되는데 모든 권리가 다 환지로 이전되지는 않고 바로 몇 가지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 첫째, 지역권.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바로 소멸합니다. 소멸은 언제 소멸하냐?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요. 또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그런 처분들도 환지처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환지처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28페이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환지처분 공고에서 1번 꼭 받으시고 2번 꼭 받으시고 3번 했죠. 4번 환지처분 효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입천지 처분을 받게 될 때 그 효과도 역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발생해서 건축물 일부하고 건축물은 대지당 공용 지분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취득하게 됩니다. 그때 종전 토지에 이렇게 아까 A라는 사람이 또 여기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시행자한테 입천지 신청해서 이것 대신 이렇게 입천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받아가는 것이 입천지인데 이때 입천지를 받아가게 된 친구들이 종전 토지라든가 종전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을 누구에게 설정해 줬다, 돈 빌려줬으면서 그때 그 저당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옵니다. 입천지 대상이 건축물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넘어서 설정도로 간주되는데 언제 따라서 일로 넘어온 걸 보느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다라는 거, 그 내용이 바로 2번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채비지 아주 중요해요. 이 채비지는 아까 다 했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안 팔아먹었다, 시행자가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 취하고, 이런 보류지 도로부지라든가 공원 같은 이런 보류지 소유권을 누가 가져냐, 환직에서 보류지는 누가 가져간다라고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직에서 정한 자가 환청 공고일 탐문에 소유권을 취한다는 것 잘 좀 짝해주시고, 이미 처분된 채비는 그걸 매입한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소유가 취한다. 4번 아까 중환지 감환지 처분 있게 되면 청산금을 주고받게 한다고 했죠. 그때 청산금 액수는 언제 결정하냐면 중환지 감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합니다. 결정된 그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어서 주고받느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면 그 청산금이 확정돼요. 확정된 청산금을 환지처분 공고 후에 일괄 징수 일괄 지급에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이런 청산금은 소멸시라는 게 있죠. 몇 년간 관리 행사가 없으면 시효로 소멸돼서 사라지는가, 5년이다. 자, 이렇게 환지 처분 공고를 했다면 그 다음날 아까 60일에 바로 환지 처분 공고하죠. 공고가 있으면 그 다음날에 각각 환지 대한 소유권 채비 대한 소유권 쭉쭉 가져가죠. 보류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바로 청산금 주고받고 끝냅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또 할 일이 있어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14일 이내
등기를 합니다. 환지에 대한 등기를 해줘요. 그래 시행자가 행정시면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의뢰하게 될 때 그걸 촉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의 뭐 조합이다 토지소유자 그러면 대의 신청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 행정시면 촉탁, 민간 시행자면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다 해줘요. 등기는 누가 해주냐? 시행자가 해준다. 환지 처분을 받았던 토지소유자가 개별 등기를 신청한 게 아니라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급부터 14년에 이렇게 등기를 촉탁과 신청을 통해서 해준다. 등기소에다가 지방공시원에 했다가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진 때 환지단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환지 처분 공급을 다음날에 법적으로 소유권은 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환지 처분 공급부터 그 등기가 이루어질 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토지에 대하여. 그러나 환지 처분 전에 이미 확정일자 있는 서류하여 등기 원인이 생긴 의심을 증명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이런 서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가 있을 그 사이 일지라도 다른 길을 받아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봐두시면 이 도시개발법은 끝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도시개발법의 절차 체계들을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도시개발지역권. 이 도시개발지역권은 발행자가 시도사인 지자체장이다. 그래 발행할 때는 발행총회 그런 것들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되냐? 행정안전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꼭 알아주시고 발행할 때에는 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냐? 노. 무기명으로 발행하거나 그리고 바로 등록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 바로 5년 이상 10년에 보면서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이 도시발치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 이런 것들을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시개발법 내용을 싹 정리해서 마무리 짓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3편 바로 도시 및 주광형 정비법 이하를 쭉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특강 내용을 다 정리해서 마무리 칠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좀 한번 쭉 체크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